저번에 이야기했던 대로 그 소니 철S 마크3 그 제품을 지인들한테 체험을 시켜주고 그 노이즈 캔슬링이 어떤지 그리고 그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그에 관해서 인터뷰를 한번 진행해보려고 이렇게 밖에 나왔습니다. 저는 아마 이틀 동안 진행을 할 것 같은데 아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영상에서는 한 10분 정도 안에서 모두 다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분부터 모셔서 그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지인을 모시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먼저 하고 그리고 노이즈 캔슬링 소니 헤드폰을 인터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iOS 개발자로 활동하고 있는 박성원이라고 합니다. 같은 이제 학교를 나와가지고 학교 이제 선후배? 선후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같이 이제 개발을 막 하다가 지금은 이제 아이폰 개발을 하고 있고 저도 개발자로 이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단은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소니 헤드폰 네 이거 들어본 적 있어요? 아, 소니 그 이어폰이랑 그 헤드폰 이제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저희 이제 그 개발하는 쪽이 약간 오디오 쪽 관련해가지고 관심 가지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그 얘기 하다가 소니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되게 좋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소니 모델이 이제 아이유인데 네. 그 아이유랑 관련이 있는 회사 일단은 제품 먼저 이렇게 보여드리게 되면 이렇게 생겼고 네. 여기 보면 스펀지가 네. 되게 말랑말랑해요. 여기요. 진짜 말랑말랑하긴 하네. 깜짝 놀랐어. 되게 어색하네. 아 근데 진짜 깜짝 놀랐어. 아 진짜로 깜짝 놀란 게 진짜 생각보다 되게 푹신푹신하네. 그래가지고 이게 안경을 안경 쓰는 사람들이 꼈을 때 이제 여기가 보통 아파가지고 오래 네. 느끼는데 이거는 그 부분이 되게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어폰은 이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노이즈 캔슬링 네. 이걸 알고 있어요? 노이즈 캔슬링 알고는 있는데 네. 사용은 해본 적은 경험해본 적은 없는데 네, 없어요. 아, 그러면 지금 이 영상에서 아마 노이즈 캔슬링을 처음 경험할 거예요. 지금 여기가 어느 정도 소음이 있는 상태고 이 노이즈 캔슬링을 꼈을 때 어떤지 한번 네. 실시간으로 지금 표정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껴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노래도 안 나오는데 소리 주변 소음이 원래 소리는 이 소리. 완전 그리고 다시 끼면 네, 여기에서 이제 주변 소리를 듣고 싶으면 이제 이쪽에다가 이제 손을 대면 되는데 손을 이렇게 센서에다가 한번 갖다 대면 이제 외부 소리가 오! 이렇게 되면 이제 외부 소리를 여기 마이크를 통해서 이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약간 울리면서 진짜 마이크. 네, 이게 보통 일할 때 누가 말 걸었을 때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듣고 듣기 싫을 때는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네? 아, 와, 신기하네. 그래서 요런 거고 아마 노래도 같이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노래를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지금 실제로는 이제 카페가 어느 정도 웅성웅성 되고 막 이쪽 저쪽에서 수다를 떨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네, 거의 아마 하나도 안 들릴 거예요. 제 목소리 들려요? 제 목소리 들렸어요? 네, 안 들렸어요. 아, 근데 지금 손 대니까 들려요. 네, 음악을 들을 때는 옆에 있는 사람의 목소리도 잘 안 들려요. 음악만 진짜 오로지 집중할 수 있는 거기에다가 노이즈 캔슬링이 되다 보니까 볼륨을 굳이 높게 안 해도 노래를 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볼륨 실제로 이 정도 되게 낮네요. 제가 볼륨을 밖에서 중간 이상으로 해요. 4분의 1밖에 안 해요. 일단은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경험을 네, 시켜드려 봤고 자 그러면 이렇게 노이즈 캔슬링을 경험해봤으니까 간단하게 소감 한번 들어봐야겠죠? 노이즈 캔슬링 어때요? 아, 진짜 제가 평소에 오픈형으로 이제 노래를 듣거든요. 근데 그 소음 때문에 되게 이제 소리를 높여야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귀에 좀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노래 감상하는 데 있어서는 되게 집중력이 되게 많이 되고 그리고 이제 주변 소리가 차단이 되니까 음악 감상하는 데 되게 집중이 잘 되고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좋네요.
진짜 좋아. 진짜로. 만약에 돈이 있으면. 네. 돈 있으면 사죠. 아, 돈이 맨, 없으면. 돈이 없으면 못 써요. 아.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회사 이제 다니다 보니까 네. 이제 거기에서 업무를 하면서 네. 소음에 시달리거나 네. 아니면 좀 아 시끄러워가지고 다 차단하고 싶다 좀 이런 적이 있었어요. 혹시 에피소드라고? 아, 일단은 이제 출퇴근을 할 때 노래를 듣고 제가 많이 가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어쨌든 있고 이제 사실 버스가 이제 대중교통들이 되게 시끄럽잖아요. 그럴 때 이제 조금 불편한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업무할 때도 이제 주변이 이제 조용할 때도 있지만 시끄러울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노래를 들어서 이제 조금 차단을 하거나 아니면 뭐 일에 집중하고 싶을 때 노래를 듣는데 그때 이제 잘 차단이 안 돼요. 그럴 때 얘 쓰면 정말 좋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여기에서 막 헤드폰 사용하는 것까지 같이 이제 이렇게 사용하면 되겠다 좀 그런 부분들 말해줬는데 만약에 당장 이 헤드폰을 사용한다라고 하면 네. 어디에 가장 먼저 사용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저 사무실? 사무실? 네. 아. 왜냐면은 이게 노이즈 캔슬링이 일단 그냥 그거 킨 것만으로도 집중력이 되게 확 올라가요. 회사에서 이어폰 끼고 일할 수 있어요? 네. 아 엄청 좋은 회사 다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사무실에서 네. 이렇게 못 끼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IT 직종에서 일하다 보니까 이어폰을 낄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노이즈 캔슬링이 되는 헤드폰이 정말 유용하게 쓰일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인터뷰할 때 뭐 길게 이야기하기보다는 간단하게 경험을 하고 그리고 음악들을 들어보고 실생활에서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간단하게 인터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갑작스럽게 제가 만나자고 요청을 드렸고 연락하고 다음날에 그냥 바로 만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막 저희 둘 다 막 주소 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인터뷰를 이렇게 처음 해봤고 그리고 인터뷰라는 거 이렇게 영상에 촬영을 하는 것도 처음 해봤는데 네. 인터뷰 소감 인터뷰 소감 간단하게 일단 전날에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그리고 잘할 수 있을까부터 걱정이 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좀 편하게 많이 해주시고 되게 재밌게 저도 사실 오디오 북에 관심 있어서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좋은 제품을 보는 게 또 사실 드물잖아요. 진짜 직접 마음으로 가지 않는다고. 근데 바로 앞에서 되게 좋은 제품 쓸 수 있는 경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다음에 애플워치 나오면 산다 네. 그랬는데 금액이 네. 이거랑 그거랑 비슷하잖아요. 보통 이제 제가 영상을 촬영하면 혼자 나와서 하다 보니까 되게 정적으로 영상을 촬영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지인이랑 수다 떨면서 얘기를 하니까 저 자체도 조금 웃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재밌게 진행을 했고 네, 오늘은 이렇게 한 분 모시고 인터뷰를 했고 그 다음에 또 한 분을 제가 또 섭외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다음날 이제 인터뷰를 할 건데 여러분은 몇 초 뒤에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인터뷰를 보시러 네,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아침이 좀 되었고 다음 인터뷰할 지인을 찾으러 이렇게 밖에 나왔습니다. 어제는 좀 두서없이 진행됐는데 오늘은 좀 제대로 된 인터뷰를 한번 진행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두 번째 지인을 모셔와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천엑스 M3 이번에도 인터뷰를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기소개 역시 또 들어봐야겠죠? 자기소개 혹시 간단하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네, 여기 이쪽 렌즈 보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소프트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30살 김중철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분과는 이제 이전 직장에서 이제 같이 동료로 이제 하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둘 다 이제 퇴사를 하고 이제 각자 있는 위치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네, 지인이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제품 알고 계셨어요 혹시? 천엑스 마크3. 사실 잘 몰랐어요. 아, 이 제품은 모르시고 근데 노이즈 캔슬링은 이미 좀 알고 계셨다고 들어가지고 노이즈 캔슬링을 경험해본 게 이제 어떤 모델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사실은 노이즈 캔슬링을 했던 게 이어폰 모델에서는 그 보스 제품에서 QC20이라는 모델이었고
사실 헤드폰 자체는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개념 자체가 있는지 잘 몰랐어요. 아, 왜냐면 그게 막혀 있으니까. 아, 맞아요, 맞아요. 그 자체가 그냥 노이즈 캔슬링인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주변 소리 그렇게 잘 들으시는 아, 그런 느낌? 제가 이제 지금 인터뷰를 하는 게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약간 주변 소음이 있고 일부러 카페, 막 사람들이 있는 데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는 이유가 노이즈 캔슬링의 경험을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로 이제 선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지금 만나고 나서 노이즈 캔슬링을 경험을 안 시켜드렸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영상을 키자마자 여기에서 경험을 시켜드리면 좀 더 그런 표정을 담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에서 했고 일단은 노이즈 캔슬링을 음악 없이 먼저 경험을 시켜드릴게요. 노이즈 캔슬링만 되는 거예요? 노이즈 캔슬링만 소음만 제거를 할 수가 있어요. 아 진짜? 네. 지금 여기 보면 은근히 좀 시끄럽고 막 카페 막 소리도 들리잖아요. 그래서 경험을 이제 간단하게 한번 시켜드릴게요. 네. 제가 씌워드릴게요. 머리가 커가지고 잘 써지. 오케이. 이거 한번 살짝 빼보세요. 오. 거의 안 돼. 그 여기 오른쪽에 이렇게 보면 외부 소리를 그 마이크를 통해서 들을 수가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네. 이게 지금 원래 주변 소음이고 그 다음에 빼면 오. 근데 약간 마이크로 전달하는 네, 좀 더 크게. 이쪽은? 아 거긴 아무것도 없어. 이쪽은. 오, 엄청 신기하네. 네. 오, 잠깐만. 네, 빼면 노이즈 캔슬링. 되시겠네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걸 낀 상태에서 음악까지 같이 들었을 때 제 목소리가 잘 들리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볼륨은 첫 번째 하신 분과 같이 높지 않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들리죠? 노래 들려요? 지금 제 말 잘 들려요? 제가 말하는 거 잘 들려요? 잘 안 들려요. 아, 잘 안 들려요. 입모양으로. 아,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되면. 네, 그럼 이제 제 말은 잘 들리죠. 와, 진짜 신기하다. 네, 평소에 일할 때는 이렇게, 잠깐 얘기할 때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집중하고 싶을 때는 손을 떼서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약간 진짜 마이크 켜놓고 누가 저한테 얘기하는 거죠? 네, 맞아요. 이게 진짜 신기한데 이게? 그죠? 오, 아, 제 목소리도 저한테 이렇게 들려요? 네 어느 정도 좀 들릴 거예요. 와, 그리고 준철님이 안경 보통 쓰시죠 원래? 그렇죠 원래. 네, 안경을 쓰시는 분들이 저도 이제 평소에는 안경을 쓰고 다니는데 여기 보면 스펀지가 생각보다 되게 푸신푸신하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제가 사실은 네. 헤드폰을 쓰려고 하다가 귀가 아파가지고 아 맞아요. 되게 많았거든요. 되게 푸신푸신해서가지고 느낌이 좀 저도 이제 집에서 이제 쓰거나 아니면 사무실에서 막 쓰고 있는데 안경을 이제 그때는 쓰니까 근데 이걸 해도 여기가 안 아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들었었거든요 근데 저희 둘 다 이제 카메라 찍는다고 안경을 그러면 질문 이제 하나만 해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경험하셨고 평소에 좀 다니거나 아니면 뭐 개인적으로 여러 일들을 할 때 소음 때문에 조금 괴로웠던 적이 있었는지 에피소드 같은 거 간략하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제일 불편할 때가 제가 회사가 춘천에 있거든요. 근데 춘천에 있는데 경춘선이 엄청 시끄러워요. 근데 제가 예전에 커버형을 쓰다가 귀가 너무 아파가지고 아. 에어팟으로 바꾸고 나서 이제 에어팟이 귀는 안 아픈데 주변 소음이 너무 잘 들려가지고 경춘선 타고 집에 올 때 사실 노래가 안 들릴 정도로 엄청 시끄럽거든요. 최대로 올려도. 네. 거의 그렇게 올리면은 사실 코너형 그냥 그렇게 다를 수도 없고 너무 귀가 아프고 좀 줄이는데도 일단은 전화하면은 전화는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소음이 엄청 심해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부터는 그 경춘선 안 타고 아. 춘천 시버스 터널 가가지고 버스 타고 넘어가고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그래서 그때 제일 불편했던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볼륨 이제 최대로 하면 막 의미가 없다라고 했었잖아요. 방금 들었을 때 볼륨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거의 20-30% 될 거예요. 20-30%? 네. 아, 근데 한 절반은 되는 것 같던데. 네. 한 20-30%만 해가지고 청력을 보호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설계가 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편안하게 아마 듣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해요. 진짜 음질도 괜찮고 저도 네. 이번에 그
스피커랑 샀거든요. 아 진짜요? 그래서 노래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아. 스피커랑 샀는데 약간 그 일단은 베이스 이런 것들이 좀 풍부하게 들려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스피커 어떤 스피커? 저 이번에 마샬렉 한 스피커. 아 비싼 거 아니에요? 아 비싼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 제품을 지금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가지게 된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사용해보고 싶은 뭐 장소나 아니면 그런 상황들 있을까요? 금춘선은 앞으로 안 타신다 그랬으니까 안 탈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저는 아무래도 소프트웨어 업계 쪽에 있다 보니까 카페에서 일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에어팟은 진짜 주변 소리가 잘 들려서 사실 이제 카페 같은 데 가면은 불편할 때가 많아요. 주변 소리 너무 잘 들리고 일이 더 중요해 보이는 것이 많아서 근데 이걸 사면은 저는 카페 가서 제일 많이 들어요. 지금 카페 여기 은근히 시끄럽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렇죠. 아마 저희 목소리가 잘 안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런 데서 진짜 사용하면 약간 우주에 와 있는 느낌? 저는 그렇게 좀 표현을 하거든요. 맞아요. 되게 조용하고 그 상황에서 그냥 노래에만 집중할 수 있고 내가 하는 일과 노래에만 집중하는 역시 이분도 제가 급하게 연락을 드려가지고 막 날짜도 막 급하게 잡았거든요. 지금도 이제 주말에 아침에 막 만나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인터뷰 소감 간단하게 한번 들어보면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뷰 소감 들으면서 영상 한번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님 진짜 오랜만에 뵙거든요. 갑자기 어제 그저께 밤에 연락이 오셔가지고 인터뷰 해달라고 했는데 사실 저도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좋아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좋은 경험을 해줄 수 있게 해주셔가지고 아 좀 오늘 너무 즐겁게 인터뷰하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되게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만나가지고 유튜브를 계속 시작해보라고 막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유튜브를 시작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시면 제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인 두 명 인터뷰를 이제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게 항상 큰 힘이 되니까 꼭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와 재미있는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